아편에 우리 기억이 두뇌의 특정한 장소에 저장되는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고 뇌에 전반적으로 퍼져 저장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결론은 간질병 환자의 뇌세포를 전기 충격을 줄 때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특정한 장소에 저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중 뇌를 반 정도나 절단한 사람이 기억을 잃지 않고 여전히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내용에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뇌의 기억이 분산부포로 저장되는 특징이 홀로그램적 특징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뇌가 파동의 간소무늬를 뇌 전반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을 뜻하며 우리 우주의 홀로그램 패턴을 읽어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홀로그램 두뇌설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홀로그램적 특징은 두뇌만 있을까요?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홀로그램 두뇌설 내용은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라서 학계의 반응은 별로였다고 합니다. 학교나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시계방향으로 돌면 우뇌형, 반시계방향으로 돌면 좌뇌형 인간이라고 이야기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좌뇌형 우뇌형으로 성격도 구분하는데요. 인디애나 대학의 생물학자 폴 피치는 프리브렘의 홀로그램 두뇌설을 부정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도룡뇽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피치는 도룡뇽의 뇌를 잘라서 위치를 바꿔보는 실험을 하였었습니다. 도룡뇽의 뇌는 재생하는 특성이 있어 실험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딱 도룡뇽의 좌뇌와 우뇌를 바꿔두면 위치가 달라져서 기존의 먹이 습성에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여 실험을 했고 프리브렘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좌뇌와 우뇌를 바꿔보고 상하를 바꿔봐도 그가 회복될 때 기존과 달라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먹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뇌의 위치를 변경했는데 기존과 동일한가요? 이것은 뇌가 위치에 따른 기능이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치는 당황하여 아예 뇌를 얇게 썰고 뒤집고 거물이고 잘게 저몄다고 합니다. 와, 완전 뇌를 요리한 거네요. 그런데 회복 후 여전히 도룡뇽은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와우, 그렇다면 프리브렘의 홀로그램 두뇌설처럼 도룡뇽의 뇌가 분산부포로 기록되어 있고 홀로그램 파동의 간섭을 읽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뇌만 홀로그램적 파동을 읽어내는 것일까요? 레실리는 뇌중 외과적 절제로 시각피질을 제거했습니다. 시각피질이란 눈이 보는 것을 받아서 뇌가 해석하는 부위를 말합니다. 아무튼 고양이의 시각피질을 98%나 제거했는데도 복잡한 시각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눈의 시각기능도 분산분포로 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앞전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눈으로 보는 과정조차 홀로그램 간섭파동을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증상 중 발가락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발가락이 엄청 아플 텐데 사실 통증은 발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뇌 속 신경 생리학적인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통증은 실제로 우리 신체 내부에 있지만 우리는 발가락 자체 부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촉각 관련 게오르그 폰 베케시는 1960년대에 눈을 가린 사람의 양 무릎에 진동기를 갖다 대고 진동수를 변환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쪽 무릎에서 다른 무릎으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두 무릎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혀 존재하지 않은 곳에서 감각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의 감각이 외부에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두뇌 내부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물리학자이자 생리학자인 헤르만 폰 헬름홀츠는 청각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청각이란 외부의 소리파가 고막으로 전달되고 고막에서 진동됩니다. 그리고 청소골을 진동시키고 와구막 내 청각세포를 자극해 전기신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각신경이 이 전기신호를 뇌를 보내서 귀가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와구막 내 파동이 장애물을 되돌아가는 폐졸과 파동끼리 만나서 사라지는 상쇄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의 귀가 일종의 라디오 주파수 분석기 같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미각은 미각세포를 통해 맛을 인지하고
신경전달세포 및 뇌로 전달합니다. 맛을 내는 물질은 염분은 짠맛, 성분이 있으면 신맛을 내는 식으로 우리 미각세포가 분석하게 됩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파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파동의 분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후각도 기체의 분자를 후각세포가 자극하여 뇌가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체의 파동을 분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오감이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뇌를 통해 인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뇌는 홀로그램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감 모두 나름대로 형태로 외부의 파동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감이 우주의 홀로그램적 파동을 분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일종의 라디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우, 우리의 오감, 뇌가 하나로 어울려 일종의 홀로그램 파동의 라디오와 같다는 사실 어떠셨나요? 그러면 그 홀로그램적 파동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